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기억하고 추모하던 진도 팽목항에서는 현재 항구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려는 시민들은 이곳에 이른바 기억 공간을 건립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네, 팽목 기억 공간 조성을 위한 국민 비상대책위원회 김화순 공동대책위원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시민사회와 함께 진도군청 방문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셔서 어떤 얘기들이 오갔습니까? 네, 세월호 참사 이후에 그 많은 것들이 대부분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그 공사가 재개되면서 대합실과 그 주차장 공간으로 네. 그곳에서 공사가 시작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지금도 가족분이 계시고 그리고 오래전부터 그러면 팽목에 뭐를 남길 거냐, 어떤 역사를 새길 거냐라는 지역의 질문과 요구가 많이 있었는데 그런 계획들이 작년에 확인해 보니까 하나도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전국 참여단이 모이는 비상대책위를 만들어서 만나오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성실하게 임하지 않고 진도군에서 공문을 보낸 거예요. 거기는 시설물들을 공사를 할 테니 이달 말까지 다 철거를 해라. 거기에 화가 나서 사실 어제 항의성 방문을 갔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그러면요, 지금 현재 팽목항에는 세월호 관련된 흔적들이 어떤 게 남아있을까요? 네. 팽목항에 가신 분들 아시겠지만 거기 아픈 기억들이 많이 있지요. 분향소를 많이 가보셨을 거예요. 네. 그 분향소는 시민사회단체가 9월 달에 아이들의 영정이 나가고 나서 그걸 지금도 사람들이 많이 찾는데 볼 게 없으니까 거기에 팽목 기록관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꾸몄습니다. 그래서 네. 차도 마시고 가고 할 수 있는 팽목 기록관 그리고 가족분들이 그때 쓰셨던 강당 뭐 가족식당, 네. 팽목성당 네. 이런 것들이 남아있습니다. 네, 방금 그 등대가 보였습니다만 저도 저곳에 가보니까 양쪽으로 노란 네. 리본이라든가 네. 또 미수습자들의 그런 모습도 좀 있던데 그런 것도 아직 남아있나요? 지금은 이제 노란 리본들은 많이 있고요. 네. 팽목의 그 빨간 등대 여러분들 많이 보셨겠지만 그것도 있고요. 네. 가족분도 지금 한 분 계시고 1년 아니 매달 공연도 그리고 걷기 행사도 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곳이 네. 지금 보여지는 곳이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공간인데 그렇죠. 저 공간도 없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네. 그 기억 공간이 구성되길 바라십니까? 네. 전 세계적으로 참사의 대참사의 현장은 보존하고 그리고 새로운 명소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알고 계시는 9.11 참사 현장부터 시작해서 그거를 다크 투어리즘이라고 불리기도 하더라고요. 네. 네, 팽목에는 그 우리가 그날을 다 기억하고 있지요. 그 추웠던 봄날, 그 우리의 아픔, 다짐 이런 네. 것들이 깃들어 있는 곳이에요. 네. 5만이 넘는 우리 치유와 그 공동체. 예, 정신이 팽목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자원봉사들이 많이 오셨었잖아요. 네. 그래서 팽목항에는 저희가 네 가지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5명의 희생자를 유일하게 불러볼 수 있는 곳이거든요. 네. 그래서 희생자를 위한 기림비 그리고 시신 안치소가 있었던 곳인데요. 거기에는 이 땅이 어떤 곳이었는지 표지석, 작은 표지석 그리고 공연을 할 수 있는 아주 조그만한 팽목 4.16 공원 담아야 될 후대에 전해야 될 많은 이야기들을 담은 기록관. 네. 네, 이 중에 기록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전라남도에서는 이 팽목항 근처에 들어설 해양 안전관의 기억 공간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팽목항 옆에 서망항이라고 있습니다. 네. 서망항에 해양 안전관을 만들겠다는 게 이 앞전 정부의 계획이었고 그 해양 안전관은 안전 교육을 하는 곳이에요. 네. 일종의 세월호 참사는 안전사고다라는 규정을 하고 있어서 안전관에 만든 것이죠. 그래서 안전관 내부에 기록 전시물을 만드는 전시장을 만들겠다는 건데요. 네. 그 교육용 전시장과 그리고 참사 현장에 있는 현장의 기록은 정말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용도 다르고 그리고 거기에선 접근성이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도 관광버스가 오셔서 팽목항에 내려서 정말 어디 여행 가시는 분들이 내려서 왔다가 가시거든요. 예. 지금도 걷고 그리고 다시 버스를 타고 휙 가셔요. 네. 팽목항에 와서 지금 볼 게 너무 없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오셔서 당시를 알고
앞으로 올해 그때 당시에 다짐을 볼 수 있는 기록관이 꼭 필요합니다. 앞으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전남도에서 시행을 맡고 있어요. 지금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있는 거고 저희하고 조만간에 테이블을 만들어서 구체적인 방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다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TF팀 만들어서 기록관 컨텐츠나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있거든요. 잘 만나서 후대에 잘 전달을 할 수 있는 좋은 공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잊지 말아야 될 기억인데 누군가에게는 잊고 싶은 기억이 아닌가라는 씁쓸함이 남아있습니다. 꼭 그러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